저는 줄곧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. 아케인 리브, 그란디스, 마가티, 그 외 각지에서 획득한 정보를 분석하고 검은 마법사의 행적을 계속 보았지.
최근에서야 하나둘 그 조각이 맞춰지며 그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자 서서히 드러나는 생각지도 못했던 무언가가 말입니다.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부터 따져봅시다. 그의 이상은 초월자가 없는 신세계. 막 각성한 검은 마법사는 자신의 이상을 위해 초월자를 셋이나 상대해야 했습니다. 둘은 후대가 탄생할 수 없는 형태로, 그리고 다른 하나는 흡수해야만 했죠. 이건 단순히 소멸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입니다. 그러나 정작 검은 마법사 자신은 세계의 법칙에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하지만 그 군단장이란 자들도 사실 겉으로만 충성을 맹세할 때 실제로 각각 저마다의 꿍꿍이를 지닌 자들이었습니다. 매그누스, 데미안, 오르크, 아카이, 힐. 이들은 검은 마법사의 목적을 깨닫는다면 가장 먼저 반기를 들 자들입니다. 결국 검은 마법사 자신은 손발이 묶인 채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는 군단장을 부려 초월자 셋을 상대한 셈입니다. 헌데 그런 악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언제나 검은 마법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. 새 세계는 하나가 되고 두 초월자는 사라졌으며 다른 한 초월자는 검은 마법사에게 흡수되고 말았죠. 이 위화감을 저는 도무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. 여제님의 꿈속에서 검은 마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단순히 승패는 뻔하다 정도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 상대가 검은 마법사라면 그저 흘려 넘겨버릴 순 없겠죠. 시작합니다.
길 안내를 시작합니다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